홍공 훗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전문가 홍공쌤입니다. 영어 전문가인데 지난 시간에 주식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싶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튼 뭐가 됐든 우리는 이제 직장, 일을 하고 자본주의 안에서 돈을 버는 거니까, 사실은 내가 내 직장에서 혹은 내가 프리랜서로 잡을 이제 따내서 일을 한다라는 거 플러스 이제 내가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나 대신 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도 일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 내가 투자한 돈이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주식 이야기를 이제 자식들 교육에 이제 대입해가지고 제가 꺼냈던 것이고, 이제 오늘은 그 제가 미국 주식을 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얻었던 책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뭐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제가 뭐 이 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냥 제가 제 돈 내고 이제 샀던 거고, 사실은 요겁니다. 요거 2018년도 완결판에서 미국 주식이 답이다, 요 책을 제가 이미 보고, 사실 예전에 미국 주식을 이미 했었어요. 나름 뭐고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되게 좀 눈물이 나는데, 뒤에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샀던 이제 주식 있고 가격을 다 적어놨었어요. 심지어 몇 달러인지 적어놨는데, 와, 이거 최근에 다시 한번 열어보고 제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요 뒤에 가격을 제가 적어놨는데 한 개만 그 당시 한 35달러 정도 됐던 게 있네요. 35달러짜리인데 그거 지금 거의 100달러입니다. 세 배. 아, 그리고 이것도 그 당시에 치아 관련이었는데 27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열어보니까 1000달러 됐습니다. 중요한 건 다 팔았다는 거, 제가 청산을 했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뭐 홍공쌤이 인내심이 없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좀 투자를 했었고,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더 이것저것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기회비용을 어떻게 보면 쓴 거죠. 쓴 거라서 완전 제가 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가지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시드로 썼기 때문에 아깝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내가 이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비율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준이 없었던 거죠. 과거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팔랑팔랑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여튼 지금 시점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샀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책입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그래서 요 책에 오늘 2018 정리고, 이제 2021 제가 저기 저희 집에 내무부 장관님한테 요거 분명히 2021 버전이 있을 거다, 한번 찾아봐 달라 라고 해서 급히 말했더니 집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싹 다 읽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거 예전에 읽었던 게 좀 반복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종목이랑 분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됐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싹 다 봐야 되죠, 그죠? 지수 같은 거, 지표 같은 거 그래도 좀 보는 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 안에서 보면 제가 볼 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핵심은 뭐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배당주가 나옵니다. 배당주. 한국도 이제 뭐 잘 찾아보면 있겠지만 미국도 배당주 어마어마하거든요. 배당주를 이 책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52주거든요. 52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소액이라도 배당이 계속 이렇게 달러로 계속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도표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저는 이제 그거를 다시 엑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그 엑셀 공유해 주세요 이럴 분도 계신데, 좀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공유해 달라는 사람들은 제일 실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종목 보고 가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가격을 찾아가지고 옆에 가격 적어서 쭉 해보고, 그 이제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 있죠. 월 어떤 거는 3, 6, 9, 12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2, 5, 뭐 8, 11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딱 끼우면 좀 더 채워지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것들 잘 채워가지고 뭐 나는 1월부터 12월까지 배당을 다 받겠다
이렇게 이제 마인드가 섰으면 그렇게 이제 이음새로 이렇게 딱 이어지도록 포트폴리오 짜고 그다음에 금액을 조절하는 거죠. 금액을 예, 금액 요건 너무 좀 과해서 안 된다. 왜냐면 너무 과해서 내가 내 수익에 상당 너무 많은 부분을 해버리면 삶의 질이 너무 안 좋아지거나 그다음에 나중에 급하게 뺐어야 되는 경우도 이게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무너지기 때문에 안 좋죠. 좋지 않죠. 그렇게 계속 갈 수 있는 방향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정 비용으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해가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쨌든 손맛을 봐야겠죠.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의 배당주에 대해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도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책에 뒤에 적어놨던 아까 그 4배됐다 이런 것들 성장주였거든요. 성장주.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적어놓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돈을 제 일정 비율로서 하는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개념도 없었고 마인드도 훨씬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완전 더 딥하게 공부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런 만큼 저는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인드 정말 주식 잘하던 사람 그 사람 돈을 싹 다 뺏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무일푼이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뭐 조금씩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투자해도 저는 그 사람 다시 부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방식 스타일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장주가 안에 있어요. 성장주를 또 보고 차트 같은 것도 다시 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올빵해서 네, 한참 지나서 이렇게 막 되겠다 그 마음으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딱 빨리 목돈을 넣어서 무게축이 앞발의 중심이 어쨌든 빨리 해서 매도하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혹은 딱 한참 오른 다음에 내가 여유있게 관망을 하겠다 나는 앞발에 좀 무게가 중심이 실려있는 분들은 좀 역시나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정 비중을 역시 이 성장주 안에서도 보고 아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 괜찮다. 읽다 보면 느낌 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생활 밀착이라든지 내가 이제 봤던 건데 이건 진짜 괜찮을 것 같다. 이미 여기서는 미국 이제 증권가의 분석을 한 사람들 걸 다시 갖고 와서 다시 이렇게 또 유명하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답은 아니겠지만 열어보고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투자할 때도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저평가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성장주 여기서도 포트폴리오 좀 짜보고 그 포트폴리오가 나의 어떤 나에게 생활고를 줄 정도가 되면 절대 되지 않는다. 중간에 깨버린다. 깨버리면 의미가 없어진다. 계속 어쨌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이제 성장주 포트폴리오 짜는 게 중요하고 저도 성장주를 그래서 몇 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성장주 중에서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전에 팔았던 게 있습니다. 아 진짜 아프다. 근데 뭐 그 팔았던 돈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제 집에 일정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장주가 있고 세 번째로는 ETF도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ETF 중에서 가령 제가 하나 예시로 종목을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요런 것도 있다는 거. 벵가드 메가캡 그로스 ETF라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심볼은 우리 티커로 하면 티커라고 있잖아요. MGK가 되거든요. MGK 뉴욕 증권 거래소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안에 있는 주식은 100% 이제 미국 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여러분들 제일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비자, 마스터카드, 홈디포, 엔비디아 들어봤죠? 컴캐스트, 넷플릭스, 페이팔, 맥도날드 망할 것 같나요? 망할 것 같나요?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 240불 정도 됩니다. 한 주에 좀 비싸죠? 27-8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뭐 방금 들었던 주식 진짜 괜찮고 평생 망할 것 같지 않다 계속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이런 ETF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 한 주로 따지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비싸잖아요, 그죠? 다 비싸서 사기가 힘들지만 여기 ETF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ETF는 보고 나 진짜 괜찮다라고 하면 사는 거죠. 그럼 가령 이제 나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는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요거 방금 ETF를 딱 넣어놓는다 그러면 한 달에 이게 뭐 27-8만 원 한 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그냥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최소 저는 미국 주식은 한 번 이렇게 숨 이제 한 번 호흡 이제 어느쯤 왔나 그래도 한 전체적으로 볼까 하는 걸 저는 한 7-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7, 8년 정도 보고 지금 이제 넣은 것들은 현재 2040년까지는 깨지 않을 그런 흐름으로 넣고 있습니다. 2040년이면 지금 기준하면 상당히 남았네요. 혹은 이 영상을 아주 훗날에 볼 사람은 2040년 됐네? 홍공쌤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 종목 이렇게 했잖아요. 픽 한 거는 저도 사실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고 좀 더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ETF도 정말 좋은 것이 많고 금액대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주로 활용해서 내가 이제 짭짤하게 손맛을 이렇게 딱 보면서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기회가 되면 또 뭐 우량주 같은 갈아타든지 아니면 그걸 계속 보유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성장주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ETF 관심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죠. 그죠? 여튼 뭐가 됐든 한 주라도 이렇게 사보고 내가 인발브 낸 상태에서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천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와! 실천했다. 요거는 되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나왔던 배당이든 어떤 성장주든 ETF든 요거를 이제 뭐 조합을 하든지 어쨌든 하든지 나의 수익을 짓누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일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율로 그냥 없다라고 돈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15년, 20년 넣어두면 그거 나중에 딱 열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자녀라고 하면 더 대단하죠.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10살부터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냥 넣어두기만 하고 해도 10살이 아니 애들이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면 어쨌든 10년 정도 되니까 아까 7, 8년 호흡 이상 되죠. 그죠? 열어봤을 때는 뭐 최소 저는 트리플 이상, 3배 이상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가지고 너가 이제 뭐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대학 자금으로 이제 일부를 쓸 건지 결정을 해라. 그리고 큰 결정할 때는 부모님하고 논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때 묶고 더블로가 해가지고 애가 이제 또 더 돈 버는 재미가 생겼다라고 하면 아르바이트에서 또 더 투자를 하고 직장 가면서 투자를 해서 10살 때부터 투자한 것이 미국 주식이 그 우리 아이의 50대, 60대 사실 노후 자금으로 봐야 되죠. 대학 자금 때 한번 이제 안 털면 거의 60까지 가야 된다 봐요. 그러면 10살 때 시작한 애는 50년을 묵히는 거예요. 그럼 차트의 어떤 역사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갖고 있다. 20살 되기 전에 5천만 원 정도를 주식에 넣었다. 사실 가능도 할 수도 있겠죠. 가능도 할 수 있겠죠. 뭐 어릴 때부터 넣었던 게 이렇게 트리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돈을 넣고 애가 이제 뭐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해서 또 넣는다 했을 때 20대까지 가능도 하겠죠. 그게 이제 이 친구 20대 때까지 5천만 원 묵혀놨던 것이 만약에 60대 그러면 40년을 묵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몇 배가 늘어날까요? 그래프상 봤을 때 최하 못해도 4-5배 많으면 10배씩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많이 가면 5천만 원은 이제 5억 정도 이상 되고 뭐 더 갈 수도 있고 뭐 덜 오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예금에 넣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공부시키고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자기 그릇만큼 돈을 버는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요거 책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종목도 찾아보고 금액도 써보고 내 수익에 비해서 어느 정도 했을 때가 정말 내가 크게 무리 없이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 형님께서 하신 주식에 대한 정말 뼈 때리는 정의를 이제 공유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 함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계좌로부터 인내심이 있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이다.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 투자하면서 뭐 진짜 몇십 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정말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좀 재테크 이야기 조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공쌤이 이제 과연 어떤 것들 이것저것 공부를 조금씩 한 7, 8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공유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의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홍공! 끝!